대구의 메르스 확진자의 상태가 좋아져 빠르면 다음 주 초 퇴원도 가능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장보기 운동에 나서는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라 불리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오늘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수업 파행 등 각종 부작용으로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됐지만 존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메르스 확진자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에 퇴원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추가 감염자도 아직까지 없는데 대구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청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39도가 넘는 고열에다 폐렴 증세까지 보이던 메르스 확진자 김 씨는 현재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고 폐렴도 거의 회복됐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별다른 추가 증상이 없으면 빠르면 다음 주 퇴원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해제 기준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충분히 잘 지켜서 이번 주말 지나면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제까지 없었던 의심 환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삼성 서울병원이나 경기도 평택을 방문했다가 발열 증세를 보인 사람들인데 1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격리 3명, 자가 격리 100명, 능동 감시 348명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 시작되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모든 공연장에 열 감지기를 설치해 관객은 물론 배우까지 발열 여부를 점검하고 무대와 모든 소품의 방역을 위해 특별 소독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 행사가 만약에 취소된다면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파문이 클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새로 추가된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없는 가운데 자가 격리와 능동 감시자는 어제보다 1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보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의 지원도 잇따르는 등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들이 저녁 식탁에 올릴 반찬 재료와 과일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곳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녀간 뒤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대구 남구 대명시장. 시장 상인들이 메르스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곳까지 장을 보러 나온 겁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손님들이 안 오셔서 저거 여성들이 지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좀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서 보면 그나마 경제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우리가 장보러 나왔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도 확진 환자가 다녀간 뒤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가게에 들러 물품 구매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일시장, 일기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간호학과가 간호사 실습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대구의 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은 지역 보건소에서 방문자들의 체온을 재는 등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너무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건소 바쁘고 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메르스 관련 심리 지원에 나서는 등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경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나흘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한 명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 메르스가 의심돼 경산보건소로 옮기고 관련 조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과 함께 지난 5일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동생은 이미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자가 격리됐다가 이틀 전 해제됐습니다. 흔히 일제고사라 불리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오늘 지역에서도 치러졌습니다. 수업 파행 등 각종 부작용으로 초등학교는 폐지됐지만 중고등학교는 계속 치르고 있어 존치 논란은 여전합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렀습니다.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학교마다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월달부터 내가 교원하게 꾸준하게 안 챙기더라고요. 계속 시켰어요. 기본 문제들 있잖아요. 일제고사는 기초학습 부진화 파악이 목적이지만 학교 평가와 진급, 성과급 지급에 중요 잣대로 쓰입니다. 때문에 예체능 시간 문제풀이와 휴일 보충수업, 교사 해외연수란 당근책이 등장하기도 했고 성적 조작도 드러나는 등 교육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 추이를 연구 목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을 교육 정책에 피드백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생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자 2013년부터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단위의 학력 진단 평가가 실시돼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1년의 지속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 전국에 똑같은 학생들이 환경도 다르고 이런데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서 이걸로 일률적으로 너는 수준 미달이야. 이거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 파악을 위한 일제고사가 전국 학교 줄 세우기와 교원 성과급 지급 기준 등으로 쓰이면서 존치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밭작물 재배지인 죽장 지역이 오랜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비다운 비가 오지 않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양배추밭. 한 달 뒤면 수확인데도 아직 손바닥 크기만큼도 자라지 못해 뽑아내야 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큰 것도 속이 차지 않아 3kg짜리 상품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3kg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카요. 한 개가. 3kg짜리 먹고 1kg 뭐 이래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건 아예 파이고. 무는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해 말라죽어 심은 자리 곳곳이 비었고 겨우 잎을 키운 것들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를 맞은 오이는 성장을 멈춰 꽃도 피우지 못한 게 많고 달린 오이도 쪼그라들어 형편없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숨갔어요. 그래갖고 또 이가 빠진 것 같아 또 씨를 또 넣어놨잖아. 씨를 넣어놨는데 여기 지금 올라와가지고도 지금 좀 못 크고 저래가 안 있는겨. 죽장 지역의 노지 밭작물 대부분이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데 두 달 전 모종을 한 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달 포항 지역의 강우량은 62mm,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뚫어둔 농업용 관적마저 오랜 가뭄으로 고갈돼 밭마다 물 한 방울이 절박합니다. 농민들은 이번 주 안에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아예 수확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댕기죠. 하다 못해 소나기도 막 한 제기 좀 퍼부어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록 하고 이제. 여름철 고랭지 채소로도 유명한 죽장 지역은 대규모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만큼 가뭄 피해가 농가 부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농심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경북과 강원 등 가뭄 피해 지역 9곳에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별 지원액은 경북과 전남 각 8억 원, 강원 5억 원, 충북 3억 원, 경남 2억 원 등입니다. 요즘 날도 덥고 사회도 어수선해서 그런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은데요. 경주에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형사 입건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모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비 끝에 모니터를 집어던지더니 큰 다툼이 오갑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끝났는 듯 했지만 한 시간 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다시 모텔을 찾았습니다. 한참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 남성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도 없이 새벽에 술 드시고 갑자기 오셔서 너네도 잘못 있다 하면서 컴퓨터를 깨고 그렇게. 44살 이모 씨는 모텔 주인 김 씨가 주차 차량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항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당했다 그랬잖아요. 술 못 가고 있어 그게 제 생각이 나가.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뭐 그래도 했는데. 경찰은 이웃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씨가 만취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양측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북한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참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문경 군인체육대회와 실크로드 경주 엑스포는 어떻게 될런지 주최 측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메일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에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불참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참가에 공을 들여온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조직위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참가국으로부터 최종 엔트리를 제출받기 때문에 북한의 최종 참가 여부는 그때 알 수 있다며 일단 북한이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함킴 회장이 다음 달 하순 북한을 방문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8월 실크로드 경주 개막을 앞둔 경상북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앞서 참가 요청서를 먼저 보내기로 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끝에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7월 한 중순쯤까지 판단해보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회장께서도 뭐 다양한 경로로 최선을 다해라. 북한의 참가는 대회 흥행과 남북 교류에 큰 도움이 되지만 북한이 정치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데다 남북 관계마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참가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협력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인 임재화 변호사는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수성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과거의 인물로는 새로운 정치, 참신한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의 주택가에서 발생한 불산 피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류장에서 70대 경비원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불산에 중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위해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산을 생산한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도매상이 대구에 네 곳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를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사건 당시 불산 용기의 지문을 분석해 불산을 버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늘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7곳 경찰서를 3급지에서 2급지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7곡은 인구가 늘고 치안 수요가 팽창해 승격할 필요가 있지만 2급지로 승격하려면 인구 15만 명을 넘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며 7곡 경찰서에 경찰관을 더 많이 배치하는 방안이라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산시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올 하반기에 본격 착수해 내년 분양이 목표인 경산 4일반산업단지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됐던 경산 4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경산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바뀌게 됐고 경산시는 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소하천 관리 부문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공모전에 영주시 왕당천 등 5개 소하천을 출품해 영주시 왕당천이 최우수, 봉화군 약수동천이 장려상을 수상해 사업비로 각각 국비 20억 원과 10억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8일 오후 5시쯤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오빠를 기다리던 5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